여러분 반갑습니다. 겜요입니다. 오늘은 엘 디아블로라는 별명을 가진 발로란트 프로게이머 예이 선수가 사용 중인 키보드 우팅60H2를 가져왔습니다. 우팅은 국내에서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해외에선 굉장히 핫한 게이밍 키보드인데요. 폴링률은 1000Hz로 8000Hz 키보드보다 느리지만 이 키보드만의 특별한 기능 때문에 핫해졌는데, 보통 FPS 게임이라고 하면 움직이면서 총을 쏘거나 앉아서 쏘더라도 내가 원하는 곳에 총알이 날아가지만, 발로란트의 경우에는 브레이킹이라는 게 있어서 움직이면서 쏠 경우 탄이 전부 튀게 되고 멈춰야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탄이 날아가는 카스와 동일한 방식의 FPS 게임인데, 저는 브레이킹이 있는 FPS를 거의 안 해서 처음에 브레이킹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연습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또 키보드가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중 몇 가지 키보드를 찾았는데요. 엘 디아블로 예이 선수가 사용하는 우팅 60H2와 커스텀 키보드 제네시스 8K로 우팅은 프로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제네시스 8K는 현존 키보드 중 입력 속도가 가장 빠른 키보드인데, 두 제품 모두 구매를 해서 사용 중이지만 오늘은 우팅 60H의 외관과 우팅 60H만의 특별한 기능에 대해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제네시스 8K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인트로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해야 할 얘기가 많으니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오늘은 외관이나 구성품보다도 우팅만의 특별한 기능을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우팅 60H에 사용된 스위치는 레커 스위치로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키보드에 사용된 옴니 포인트와 비슷한 작동 방식을 가진 키보드인데요. 일반적인 기계식 스위치가 아닌 자석으로 입력되는 스위치로 기계식 스위치와 비교했을 때 부품들이 조금 다르죠. 여기 끝에 달려있는 자석을 이용해 작동이 되는 방식으로 키를 누르는 정도를 전부 인식하는데요. RGB 효과를 통해 보여드리면 조금만 눌렀을 때보다 끝까지 눌렀을 때 RGB 광량이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우팅 소프트웨어를 통해 입력 지점 또한 변경해 수 있는데요. 0.1mm부터 4mm까지 변경이 가능하고 실제 키를 눌러봤을 때 각 지점마다 입력되는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너무 빠르게로 설정해놓을 시 나도 모르게 키를 누르는 경우가 생겨서 저는 WASD와 Shift 스페이스바에만 0.1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니 키가 실수로 입력되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입력 지점을 설정할 수 있는 키보드의 종류는 꽤 많은 편이고, 여기에 8000Hz까지 지원하는 키보드는 있는데 우팅 키보드의 진짜 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래피드 트래거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키보드를 눌렀다가 뗄 때, 그러니까 키보드가 입력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입력이 끊기는 시점까지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 이미지를 보시면 좌측은 일반적인 키보드로 키보드를 눌렀다가 뗄 때 특정 지점까지 와야 입력이 끊기지만 우팅은 손에서 떼자마자 입력 신호가 끊기는 게 보이시죠? 저는 이 기능 때문에 예이 선수가 이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발로란트에서 브레이킹이라 하면 A나 D를 누르고 가다가 총을 쏠 때 반대 방향 키를 눌러 멈춘 후 쏘는 걸 말하는데, 래피드 기능을 설정하게 되면 신호가 어디서 끊길지 설정이 가능해 이론적으로는 브레이킹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을 해봐도 브레이킹이 굉장히 빠르게 걸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키보드를 사용해보니 만세 브레이킹을 해도 충분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D를 누르면서 가다가 A를 누른 후 총을 쏘는 것보다 래피드 트래거를 0.1mm로 세팅을 해놓으면 D를 누르고 가다가 D에서 키를 떼는 순간 캐릭터가 멈추기 때문에 그 순간에 총을 쏠 수 있고 바로 반대 무빙을 쳐서 무빙의 이점을 가져갈 수도 있는, 마치 매크로를 설정해둔 것처럼 브레이킹이 굉장히 잘 걸리더라고요. 이미 AD 브레이킹에 익숙해지신 분들이라면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고, 저도 AD 브레이킹에 익숙해져서 AD 브레이킹이 훨씬 편하지만 아직 AD 브레이킹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굳이 AD 무빙 없이 만세 브레이킹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 이 브레이킹에 익숙해진다면 AD 브레이킹보다 한 템포 총을 더 빠르게 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키를 다 빠르게 설정을 해놓으니 시프트 같은 키는 살짝만 떼도 입력이 풀려서 소리가 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 설정을 하게 된다면 실수로 입력이 풀리면 안 되는 버튼들은 기능을 따로 해제할 수 있으니 설정을 잘 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팅 60H 키보드는 해외에서 1티어 키보드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뭐 정리를 해보면 입력 속도나 인플렉으로는 0티어가 아닌 키를 눌렀다가 떼는 속도가 빨라 0티어의 키보드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제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품으로는 이상한 노란색 끈과 플라스틱 루프, 키보드 본체, C타입 케이블, 노란색 끈과 키보드를 연결해주는 나사들, 키캡 리무버와 여분의 스위치가 들어있습니다. 이 노란색 끈은 특별한 기능은 없고 디자인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키보드에 연결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우팅을 상징하는 심볼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케이블 컬러도 매칭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에 속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키보드의 외관을 좀 더 살펴보면 우팅 60H는 알루미늄이 아닌 플라스틱 하우징으로 미니 배열의 키보드인데요. 다른 미니 배열의 키보드들과 비교했을 때 크기는 비슷한 편이고 알루미늄이 아닌 플라스틱 하우징이다 보니 키보드는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대신 그만큼 타건감과 외관의 고급스러움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키보드 후면에 노란색의 고무받침대가 있고 높이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노란색 하면 커세어가 생각나는데 여기 하단 우팅 로고에 커세어를 넣으면 뭐야 자연스러운. 키보드 외관에선 좌측 노란색 끈이 포인트로 들어간 것 말고는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고, 키캡은 PBT 이중 사출 키캡이 사용되었는데 일반적인 PBT 키캡에서 느껴지는 질감이며 폰트나 키캡의 마감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타건음을 들어보면
키감은 스틸 시리즈의 옴니포인트 스위치와 비슷한 느낌으로 광축과 비슷한 키감인데요. 처음 키보드를 받았을 땐 스페이스바 쪽에 철심 소리 없이 깔끔한 편이었는데 한 달 정도 사용을 하니 철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스테비를 좀 잡아줄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스위치는 핫스왑 스위치로 모든 스위치를 분리할 수 있으며 윤활도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키캡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스위치의 방향 때문에 간섭이 생긴다면 스위치를 반대로 체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도 나와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기판을 사용해 다른 케이스에도 장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60% 키보드에 하우징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호환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기능으로는 영상 앞에서 설명되었던 기능 외에도 다키움 모드도 있는데 이건 켰을 때와 껐을 때 뭐 딱히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뭐 입력 속도에 맞게 키보드를 최적화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여튼 이 기능에 대해선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딱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리맵핑 탭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키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기본 모드뿐만 아니라 설정되어 있는 입력값으로도 변경할 수 있고 프로필 값을 세팅해둔 곳에 들어가면 다른 사용자들이 세팅해놓은 값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RGB 효과는 여러 세팅 값들을 보고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고급 키 설정에 들어가면 한 가지 키에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키보드가 미니 배열 키보드이다 보니 방향 키가 없잖아요. 여기서 모드 탭 기능으로 설정을 하고 방향 키를 넣게 되면 살짝 눌렀을 땐 방향 키로, 길게 눌렀을 땐 기존 입력된 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측 끝에 설정을 해놓으니까 이게 유튜브 같은 걸 시청할 때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RGB 효과도 변경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효과들도 괜찮았고 광량도 충분해서 RGB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점은 소프트웨어를 굳이 다운받지 않아도 웹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웹에서 저장을 해두면 키보드 자체 프로필에 저장되기 때문에 어디서 사용하던 그 세팅값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따로 다운받을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를 따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충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들에겐 희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리병 우팅 60H 키보드는 현재 한국에 공식 수입사가 없어 해외에서 주문을 해야 하는데 키보드의 가격은 제가 구입했을 당시 21만 6천원이었는데 현재는 22만 5천원에 배송비가 2만 9천원부터 5만원 후반대까지 있는데요. 배송비가 비싸서 그렇지 키보드 가격만 놓고 본다면 최근 출시하는 키보드들과 가격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고 기능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가격값을 하는 키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장점으로는 래피드 트리거 기능으로 입력 속도가 아닌 키를 떼는 속도가 빨라 브레이킹이 필요한 게 그래서 상대보다 좀 더 빠른 브레이킹과 샷이 가능하다는 점, 각 키마다 입력 속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최소 0.1mm부터 4mm까지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소프트웨어를 웹사이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 키보드 하우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여러가지 매크로 기능과 매핑 기능으로 다양한 게임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 정도가 장점이 될 것 같고 단점으로는 60% 키보드로 10키 사용자나 풀키 사용자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점, 이건 제품 단점이라기보단 사용자에 따른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빌 철심 소리가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커진다는 점, 국내 유통사가 없어 배송비를 비싸 주고 해외 배송을 해야 한다는 점 정도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을 해보면서 제품에 대한 단점보다는 그 외적인 단점뿐이었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래피드 트리거 기능 원툴, 만약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다른 키보드에도 적용되어 나와 다른 선택지가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대체제가 없고 발로란트 프로씬에서도 예이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 선수들이 우팅 키보드로 변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프로 선수들도 이 기능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걸 뭐 느낀 것 같다랄까. 저도 이 기능을 처음 사용해보면서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이제 게임 정말 장비빨이라는 얘기가 나오겠구나 싶을 정도로 체감이 확 되었기 때문에 기능만큼은 정말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키보드였습니다. 미니벨뿐만 아니라 10키 버전도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수입 유통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팅에 연락해서 좀 국내 판매도.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 끝!